네, 안녕하세요. 펌프웨이트 조정입니다. 정말로 오랜만이죠. 저도 여러분들을 좀 자주 뵙고 싶은데, 제가 외부 강의 있을 때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직까지 회복이 좀안 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최근 보안사고 사례 2024년도 10월 2일 기준입니다. 뭐, 그 사이에 또 많은 사고들이 해외에 국내 좀 많이 터졌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를 제가 좀 찝어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결합협회 사이버 연수원 쪽에서 개인정보 이제 유출 사고가 또 발생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작고 큰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사건들이 좀 컸고요. 그래서 요 사이버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지금 그 유튜브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아마 가입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연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개발용 임시 서버 쪽에서 저장된 데이터가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2, 3주,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 해킹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함과 동시에 이제 이렇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딱 보더라도 개발용 인식실 서버예요. 여기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제 개인정보들을 이제 사용했다는 것이고 실 사용자의 개인정보들이요. 이게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들을 하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요 테스트 데이터, 이게 실제 데이터로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했던 것도 예전에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카드 쪽에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있었죠.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정도? 꽤 오래됐죠. 벌써 10년 전인데, 이때 이제 KB 쪽이나 아니면 이제 뭐, 롯데 쪽이나 뭐 이런 카드 쪽에서 이제 데이터, FDS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개발 업체한테 USB 형태로 이제 뭐 제공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제공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유출이 됐어요. 그때도 이제 문제점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개발용으로 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발용 서버란 말이죠. 이게 개발용 서버가 이제 외부에 왜 노출이 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인 것이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요. 개인정보 유출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다 이제 가져간 것 같아요. 테스트 서버 쪽에 있던 것이요. 그래서 이름,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연락처, 이메일 이런 정보들이 다 유출이 대단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뭐 암호화된 비밀번호라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차피 요거는 언젠가는 깨질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현재 이게 유출됐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고 회원가입을 하신 모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시적으로 이제 계정 비밀번호를 꼭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연수원이다 보니까 뭐 매일매일 접속하는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관심을 가지시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또 동일하게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요 서비스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은 꼭 거기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그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저께 정도인데, 이제 서버 점검을 한다고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지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조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보안사고라기보다는 국외 쪽에서 나온 이제 하나의 이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여기 되게 유명한 이제 보고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랜섬웨어 사고 맵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 사례를 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 사고들이 트렌드가 어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밝혀진 대로 이제 랜섬웨어 사건들이 2023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침해 사고인데 그것들이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랜섬웨어다. 개인정보들도 유출된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나 암호화가 돼서 이제 랜섬웨어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우리가 장애가 발생한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등록된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6,600건 정도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수 같은 경우는 뭐 국내나 그런 데는 또 빠질 수도 있겠죠. 한국이나요. 그래서 이쪽 이제 나라 기준인 것 같고요. 그래서 2022년도 대비해 우선은 많이 증가를 했다. 그때 2022년도에도 뭔가 조사를 했을 건데 그때도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에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불금액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10억 달러를 넘어가지고 새로운 기록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랜섬웨어 악성 코드 공격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지불하는 금액들도 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록들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2024년들도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이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또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증가를 하고, 어떤 해에는 이제 뭐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해들이 또 많다.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것들은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신규 랜섬웨어가 갑자기 어떤 그룹에서 많이 뿌리면은 그만큼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대상으로 이제 많이 발생을 하냐, 뭐 건설, 병원, 의료, 정부, IT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이런 대상으로 지금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병원 쪽이 좀 우려스럽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람들 생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정부 서비스 대상으로도 랜섬웨어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융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증가한데, 근데 워낙 이제 개수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아무튼 소프트웨어 쪽하고 이제 금융 쪽하고 이런 쪽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업 쪽 대상으로 아무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가 뭐 개인들 대상으로 해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지불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보통 많이 받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1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거의 한 8천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불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많기 때문에, 실제 요거 이제 그 국내 사고들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지불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대상으로, 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들이 만들기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 RAS 서버이죠. 이게 모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된 용어들인데 랜섬웨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랜섬웨어를 이제 만들어주고 돈을 받고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득들이 많이 남는 것이고, 이것들이 바로 이제 대량으로 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들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악성 코드들이 특히 2023년도에 많이 발생했냐라고 했더니, 그룹에서 락피트하고 이제 클럽이라고 하는 이러한 랜섬웨어 그룹, 범죄자 그룹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클럽이 이제 0일 건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립토믹스라고 하는, 예전부터 이제 뭐 2000년도, 2001년, 아, 2000, 2020년도죠. 2020년도나 뭐 이렇게 2021년도나 이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변형이 돼요. 그래서 변형이 된 것들이 빨리 이제 배포가 될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얘네들의 역할들이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델을 제공을 해주니까, 그리고 굉장히 가격들이 낮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들이 낮게 개발이 되고, 이제 배포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요 갱단, 보통 우리가 갱단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죄자 그런 갱단들 쪽에서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막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요 그래프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얘예요. 예, 클럽이라고 하는 애는 갑자기 좀 이렇게 잠잠하다 갑자기 확 늘어났죠. 이때가 이제 대량의 랜섬웨어 사건들이 발생했던 그 시점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그래프도 비교하시면은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락피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유명할 겁니다. 아마 요 그림들 보셨을 거죠. 지금은 이제 3.0으로 바뀌었을 건데, 요거는 저도 실제 감염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국내에서도요. 그래서 이 락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해요. 얘네들은 그냥 꾸준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2023년도 전인가가 2.0이었다가 지금 3.0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심지어 얘네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어요. 이게 자기의 그러한 서비스 모델들을 개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랜섬웨어가 정말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취약점인 게 얘네들이 복화가 쉽게 되는 악성 코드인지, 자체적으로 버그 헌팅을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정도로 나쁜 놈이기도 하고 나쁜 놈이 어이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형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막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요. 그만큼 막 어렵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이 갱단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코인 가격들이 내려가는 가격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이지만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범죄자들이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요런 채굴하기가 힘드니까요. 지금 이제 채굴 여러분들도 좀 배우시면 아시죠? 그래서 채굴하기 힘드니까 기존에 있던 코인들을 이제 먹으려고 하겠죠. 더욱더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코드 유형 뭐 이런 것들도 한두 개 정도 이제 좀늘 겁니다. 제가 이제 악성 코드들을 좀 많이 다루는 것들은 사실 이제 악성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유형들을 파악을 좀잘 하셔야만이 나중에 이제 모의해킹을 하던 침해 대응을 할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용어들이 요것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틸러라고 하는 그런 악성 코드이다. 근데 요즘 이제 메타 스틸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 이제 뭐 변형 형태인 것이고 얘도 똑같아요. 메타 스틸리어 같은 경우에는 얘도 평생 이제 1000달러 정도 구독가요. 아까 가격이 생각보다 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월 125달러만 여러분들 내시면은 여러분들도 악성 코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점 뭐 한마디로 악성 서버까지 이제 대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화 되는 거죠. 얘네들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마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0달러 구독 가격으로 하는 그러한 형태의 뭐래요. 우리가 아까는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RASS라고 하고 얘는 이제 malware as a service라고 해가지고 MAAS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 똑같은 놈인데요. 그래서 이제 메타스틸리어 같은 경우는 로그인 이제 계정 정보죠. 자격 증명 같은 거나 결제 세부 정보, 브라우저 기록, 민감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메타스틸리어, 우리가 보통 이제 스틸리어라고도 하는데 이제 변형이 돼서 더 많은 정보들을 또 가져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정보들을 가져가면서도 랜섬웨어하고 또 결합된 그런 형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피싱 메일들, 여러분들 피싱 메일들 잘안 받으시죠? 왜냐면 앞에 벌써 이미 네이버 쪽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 쪽 같은 경우도 스팸 메일 앞에가 차단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말 한 0.01%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두 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파급 효과를 이제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팸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듯이, 이뭐 노트패드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위에 이제 스폰서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뜨죠. 근데 이제 스폰서라고 뜨는 것을 보시면 얘는 실제 피싱 사이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낚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공격자들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유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악성 코드 우리가 실제 이제 EX 파일들을 받으면은 요게 요런 악성 코드 형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안 동향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과 재밌는 내용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